이 무더운 날씨 힘들게 촬영했을 인천과 달콤한 건달 인생의 배우분들과 촬영 스태프분들께 괜한 상처가 될까봐 그동안 최대한 리뷰를 자제해왔습니다만, 좋은 캐릭터와 상당히 훌륭한 연기력들을 가지시고도 연기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시나리오와 리얼 플레이어 같은 비디오 품질, 마치 귀에 물 들어가고 귀에서 물을 반쯤 뺐을 때 들릴 법한 오디오 품질, 이러한 것들 때문에 끊임없는 악플 세례를 받는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웃기지도 않고 개연성이 너무 없다는 점이고, 달콤한 건달 인생의 경우 그나마 인천보다는 나으나 비디오와 오디오 품질이 너무 떨어지고 오직 비열한 삼거리 캐릭터에 기반한 연기만 하다보니 달콤한 건달 인생이라는 작품만의 독창적인 색깔은 거의 없는, 단지 비삼 따라쟁이로만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세형님 채널 제작진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제대로 웃길 수도 없고 비삼 캐릭터를 버릴 수도 없다면 차라리 넷플릭스 마저에도 없는 웃음기를 쫙 뺀 정통 누아르는 어떠신가요?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기본 시나리오를 조금만이라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천과 달콤한 건달 인생의 배우분들의 눈빛 연기를 보면서 정통 누아르의 가능성을 보았거든요. 제가 생각한 차기 작품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파에 떠오르는 에이스 건달이었던 만세는 자꾸만 커가는 자신의 세력을 견제하는 병진이 큰형님에게 불만을 품고 결국 세계파 보스 병진이 형님을 제끼고 신세계파를 창설하게 된다. 그렇게 신세계파는 계속 성장하게 되지만 자신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두꺼비 뽀시기의 배신으로 집단 린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 조직을 두꺼비와 뽀시기에게 빼앗기고 만다. 그로부터 2년 후 만세 형님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된다.